708번이네요. 청구인 적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구인 적격이란 청구인이 돼서 소송 심판 후에 소송 수행을 할 적격이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이 공권력 행사에 관해서 이제 청구인이 법적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법적 관련성. 그게 이제 청구인 적격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볼수 있죠. 자기 관련성.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면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 그리고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공권력의 행사가 자기 자신의 권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법적 관련성이 인정돼서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인이 될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2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침해에 관한 요 관련성을 요한다. 따라서 공권력 작용에 직접 상대방이어야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청구인은. 다만 이 제3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자기 관련성이 부정돼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직접 자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법적 침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3자라도 자기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언론인의 부정 청탁 금품 수주 금지 조항. 이 수수 금지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언론인 개인이죠. 이런 한국 기자협회 같은 단체가 아니다. 한국 기자협회는 그래서 이 협회 소속인 언론인을 대신해서 또는 언론인을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제3자 소송당당 하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려면 제3자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명문의 규정을 요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인을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원을 대신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한국기자협회가 자기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수혜적 법률, 혜택을 주는 법률이에요. 혜택을 주는 그 사람, 그 집단에 벗어난 사람, 그 수혜 범위에서 제3자가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원칙적으로 보면 수혜적 법령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죠. 직접적인 법령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지만, 수혜 범위에서 벗어난 자, 이 자가 이 법령의 이원으로 되면, 수혜 받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향상한다. 아니면 수혜 범위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제외되었다가. 그런 지위에 있는 자니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평등 원칙에 반해 수혜에 대해서 제외된 주장을 하거나 비거주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유언이라고 선고되어 그런 혜택이 제거된다면 혜택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혜택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비고 집단과 연계해서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 이럴 때는 자기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집행행위로 입법행위가 예정된 경우 법령 소홀의 집정성이 인정되는지. 집행행위로 입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우리 직접성 앞에 봤죠. 자기 관련성이 하나로서 직접성인데 직접 공권력 행사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죠. 주로 그래서 이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이 문제된다. 법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법령 에 대한 직접성은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데,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법령이 그 집행행위로 입법행위를 예정하고 있어요. 행정, 입법, 해라 이렇게
예정된 경우, 자, 이런 경우 법령소원, 법령에 대해서 직접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느냐? 자, 안 된다고 보죠. 자, 이 법행위도 집행위에 포함되는 거 보는 거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법행위를 대상으로 다퉈라. 자, 그래서 법령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 그 법률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 하는데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하위기본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성은 부정된다.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법률 규정이 이례적이고 명백해가지고, 예, 그 밑에 이제 행정행위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 그 자체가 이제 기본권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 경우, 이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제조차가 없는 경우라든지, 자, 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령이 이례적이고 명백해서 재량의 여지 없이 집행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이제 일정한 집행을 해야 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법령 자체가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다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당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조치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예외적으로 지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장래 처분의 예외적 현재성이 인정되느냐? 장래 처분은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다만 장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제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거 앞에서 권한 쟁의에서 나왔었죠.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현재성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공권력 장관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자,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만으로 막연한 권리 침해의 우려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장래 발생하는데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확실히 현재와 예측된다면 현재성 예외로서 인정할 수 있다. 자, 보충성이네요, 보충성. 자, 헌법소원 심판은, 자, 여기 헌법재판소법이 보충성을 요건을 한다고 했죠, 앞에서. 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다. 근데 요 보충성, 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요 구제 절차는, 자,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구제 절차예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구제 절차니까 권리 구제처럼 그걸 말한다. 자, 사후적 보충적 구제 수단, 네, 배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런 구제 수단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죠. 공권력 행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거 거치지 않더라도 보충성 요건 흔결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구제 절차에는 사후적 보충적 구제 수단이 손해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보충성 요건 그래서 흔결이 아니라고 봤죠. 행정입법 부작위, 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요건 이제 다른 구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다른 구제 절차, 행정부작위를 직접 대상으로 한 권리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근데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봐서 요거는 이제 헌법성 가능하다 보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자, 과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행정소송이 되는지 이게 불명확하다고 봤죠. 자, 그래서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거 기각결정에 대해서 이제 받아주고 있죠. 행정소송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예, 보충성 요건 흥결이 되겠죠. 갔다 와라. 법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우린 재판소원이 근지돼 있으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기각 결정은, 자, 항고 소송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으로는 대상을 삼을 수는 없다.
보충성 요건이 자,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자,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자, 처음에 심판 청구 당시에는 보충성 요건을 흥결됐더라도 자, 심판 종료 전까지는 이제 이거 요건을 채울 수 있겠죠. 자, 보충성 요건이 흥결된 경우라도 이 심판 청구 시에 자, 종국 결정 전에 구제 절차를 거친다면 요거는 흥결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죠. 요건 보충성 요건은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 자, 권리 보호 이익에 관한 거네요.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 소멸로 자,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자, 헌법 소원 제도는요. 자, 헌법 소원 제도는 주관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자, 객관적으로는 헌법 수호 이익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렇게 주관적이랑 객관적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다, 헌법 수호는. 자, 그러다 보니 자, 주관적 기본권 보호 요 이익이 자,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하더라도 자, 객관적으로 헌법 수호 이익이 있다면 자, 헌법 수원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헌법 수원 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이 주관적 권리보호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기여한 사항이어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 논리는 이제 권한쟁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자, 권리보호 이익의 소멸한 경우에도 자, 이런 예외적으로 헌법 수호 유지를 위해 해명이 중대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법령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냐? 자,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했죠. 원래는 법령의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이제 법령 시행일을 이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잡았었는데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유예인 기간이 지난 답, 유예기간이 다 지난 후로 이제 보고 있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자,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이제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경과일로 봤어요. 자, 청구기간 늘어나는 이제 장점이 생겼죠. 이제 기본권 보호에 좀 더 충실해졌다. 공권력 불행사,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기간 적용되느냐? 자, 공권력 불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작이죠, 부작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 부작에도 계속된다고 봐야겠죠. 기본권 침해 부작에도 계속된다. 따라서 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 불행사, 그 부작에 관한 건 그래서 청구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는 게 진정 입법 부작위죠. 자, 부작위니까 이건 진정 부작위니까 청구 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청구 기간 계산 방법이네요. 이건 법 조항 문제네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거고,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 이제 국선 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두고 있죠. 자, 이 경우 청구기간, 청구기간은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선임 신청 있는 날, 이때 청구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적법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선임 신청을 했는데 선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 자, 이때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자, 이 경우 청구 기간은 선임 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외하고 이제 청구 기간에 사립하지 않는다. 다시 이제 청구 기간이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헌법 재판소 법 조항 문제였다. 자, 헌법 재판소가 국선대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이제 신청이 통지해야 되고 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청구 기간에 사립하지 않는다. 요 빼고 요 신청한 날부터 통지 받는 날까지 기간을 빼고 이제 청구기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기간 계산. 자, 청구 교환적 변경은요.
자, 구소 원래 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구소 취하 신소 제기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대법원이 보고 있죠. 구소는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한 거다. 자, 구소를 취하하니까 구소에 따른 효력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자, 구소가 청구기간을 계속 지켰다고 하더라도 취하하면서 그 효력이 다 사라지고 자, 신소 제기, 새로운 소를 제기한 거니까 자, 신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청구기간도 따지게 된다. 자, 그래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교환적 변경, 자, 추가적 선택적 변경이 아니라 교환해버리는 거예요. 교환. 아예 앞에 거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새 걸로. 그러다 보니 교환적 변경을 하면 그 청구 변경서를 제출한 때 제기한 걸로 봐서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협을 가려야 한다. 자, 구소 취하 신소 제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행정청에 위헌 재청 신청. 자, 행정청이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위헌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 나오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자, 그 가능성. 자, 원래 헌법소원심판은요. 자,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은 자,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행정청은 예, 공법이는 안 된다 그랬죠.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원래 원칙적으로 기본권 조치가 될 수 없는데 위헌 신청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자, 가능하다고 보죠. 자, 위헌 재청 신청. 자, 위헌 심사,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자, 기본권 침해가 요건이 아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청은 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헌법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는 게 그 목적이기도 하죠. 소송의 목적이다. 자, 그러다 보니 행정청도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있고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주체인 행정청도 자,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재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 소원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자, 위헌 재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자, 이 기각 결정에 대해 직접 불복할 수 있는지, 자, 불복할 수 없다고 봤죠. 직접 불복할 수 없다. 앞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법원이 당사자 위헌 재청 신청을 기각하면 직접적인 불복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요 재청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고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항고할 수 없는 대신 자, 이렇게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6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가라. 자, 68조 2항에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요 기각 결정, 위헌 재청 신청을 기각한다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재청 신청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재청 신청이 기각된 데 당해 소송 절차에서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못하게 막고 있죠. 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 신청한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재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 자,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는요. 상급심을 포함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 보고 있죠. 자, 상급심도 포함된다. 동일한 신급만 뿐만 아니라 자,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는 상급심도 포함되니까 자, 상급심에서도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당해 사건 소송 절차 상급심을 포함된다. 다시 위헌 여부 신청할 수 없다.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68조 2항에 따른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지정 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자, 그리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지. 자, 적용된다 보죠. 사전 심사도 거쳐야 되고 68조 2항에 따른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지정 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자, 변호사 강제주의도 적용된다. 자, 변호사 강제주의는요. 각종 심판 절차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심판 절차라. 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이거 포함된다.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되죠. 각종 심판 절차를 했으니까. 자, 사전 심사 같은 경우에도요. 지정 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요 헌법소원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 헌법소원심판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도 포함된다. 그래서 위헌 심사 헌법소원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중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자, 68조 2항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요,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요 재판이 정지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당해 사건이 확정될 수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있죠. 자, 이렇게 6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해당 이제 재판이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될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재심을 청구해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해당 사건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이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 연재성이 연될 수 있다. 네, 다른 내용 재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네요. 헌법소원 인용 결정 시, 자, 법률 위헌 선고도 할수 있는지, 자,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대한 취소 이런 것 말고요. 자, 1대2, 부수적으로 법률 위헌 선고도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죠. 자, 헌법재판소법 보면요. 야, 권리구제 헌법소원 인용할 때,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 침해 완료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특정해야 되고요. 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 인용될 때는 해당 법률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자, 이게 부수적 위헌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68조랑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할 때 법률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자, 법률 조항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저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살펴봤네요. 자,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서 지문 수를 많이 줄였죠. 자, 730개 정도의 지문을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서 본 거니까 이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반드시 숙지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강의와 더불어 저희가 이제 키워드 쟁점병 가지고 네, 복습했죠. 자, 그 영상도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730개 지문 복습하실 때, 자, 키워드 쟁점명만 보면은 나중에 시험장 앞에서 1시간이면 진짜 충분하게 다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도 보시고, 책도 이제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TRC 에듀의 이결이었습니다.